안녕하세요. 아쿠아인 플라워입니다. 오늘은 사계절 꽃을 피우는 1, 2초 키우는 방법과 키우면서 알게 된 다양한 노하우 그리고 번식으로 물꽃지와 씨앗 제종도 해보고 씨앗을 직접 키워보는 등 다양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1, 2초의 꽃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꽃인데요. 색상도 다양해서 깔별로 데려오시는 것도 좋을 식물이에요. 1, 2초는 30에서 60cm 정도 자라는 단연초 식물이고요. 실내에서 환경이 맞으면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는 식물이에요. 이름도 매일 한 송이씩 꽃이 핀다고 해서 1, 2초인데요. 직접 키워보니 하루에 여러 송이 꽃이 필 때도 있고 꽃이 안 피는 휴지 기간도 있었어요. 1, 2초의 꽃말은 즐거운 추억,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정이에요. 처음에는 예쁜 분홍꽃을 한가득 피우던 1, 2초가 피워내던 꽃을 다 피운 뒤 잠시 휴지기가 있었어요. 1, 2주간 꽃몽우리만 머금고 개화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니 또다시 꽃을 한가득 매일매일 피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물을 듬뿍 주고 갔지만 날이 더웠던 터라 여행을 다녀오니 이렇게 1, 2초가 죽기 직전이더라고요. 얼른 물을 듬뿍 주고 방 그늘에서 쉬게 해주었어요. 다음날 다행히 생생하게 살아나선 피우던 꽃도 활짝 개화시켰더라고요. 꽃을 계속 피우다 보니 흙이 빨리 마르고 물 주는 시기도 다른 식물들에 비해 빠른 것 같아요. 1, 2초 물 주기는 손가락을 흙에 2, 3cm 정도 찔러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딱 좋아요. 말리지 않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초 키우기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8도이며 따뜻한 온도에서 생육이 가장 활발해요. 겨울에는 실내에서 키워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 2초는 생명력이 강해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으며 통풍이 잘 되고 반양지에서 햇빛을 적당히 받게 하며 키우시면 매일 예쁜 꽃을 보여줘요. 햇빛이 없는 곳은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고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1, 2초가 힘들어해요. 거실 창가 측 또는 베란다 창가 측에서 키우시면 좋아요. 1, 2초 번식은 가지치기를 해서 삽목 또는 물꽂이로 뿌리를 내리는 방법과 직접 씨앗을 채종하여 씨앗을 발화시키는 방법도 가능해요. 가지치기로 번식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씨앗을 직접 채종할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1, 2초는 씨앗을 잘 맺어요. 키우다 보면 영상처럼 1, 2초 씨방이 생기는데 이 씨방 안에는 까맣고 작은 씨앗이 맺혀 있어요. 이 씨앗을 바로 흙으로 심기보다는 발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화장솜에 물을 촉촉히 넣어 발화시켜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여름날이라 3, 4일 뒤쯤 이렇게 어린 뿌리를 내었고 일주일쯤 되었을 때는 제법 키도 컸고 다른 하나의 씨앗도 어린 뿌리를 내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서 물꽂이도 해보았어요. 모든 가지가 꽃몽우리를 맺고 있어서 가장 작은 가지 두 개를 잘라주었어요. 잘라낸 가지에 하단부의 잎은 모두 제거해주고 작은 컵에 깨끗한 물을 담아 잘라낸 가지를 꽂아주었어요. 두 개의 가지 중 하나는 바람에 날려 말라 죽었고 하나만 살아났는데요. 뿌리를 아직 내진 않았지만 맺혀있던 꽃몽우리가 하나씩 개화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총 3개의 꽃을 개화시켰고 2주가 된 지금은 이렇게 뿌리도 제법 내렸어요. 1, 2초 번식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요즘 하원에 1, 2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하는 식물이에요. 오늘 1, 2초 키우는 방법과 키우면서 알게 된 다양한 노하우 그리고 번식으로 물꽂이와 씨앗 채종도 해보고 직접 씨앗을 키워보는 등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